있어? 토요일에는 둘이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려서 수미 감자만 여섯 박스를 캐고 철수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에 날이 맑아서 대서 감자를 캐러 나왔어요. 조카들과 손자 그리고 강아지가 와서 같이 놀며 일해요. 자색 감자의 일종인 자연 감자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캐려고 놔두었어요. 좀 전에 내가 감자 농사를 부모님께서 하시는 걸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도와드리며 보아왔는데요. 두 개. 왜 직접 하면 잘 안 될까요? 그 안에 깊이 파봐야 초짜 농부가 초짜했다는 말이 딱이네요. 감자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속상해요. 그렇다고 콩망 수준은 아닌데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나 봐요. 대왕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리길 원했단 할까? 그 안에 깊이 파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감자가 썩 잘 되지만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돌이켜봅니다. 우선 현재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아요. 1. 씨감자 심고 77일 되었는데요. 반 정도가 잎이 누렇게 되거나 죽었어요. 2. 수미감자는 일부 알이 덜 되었더라고요. 3. 감자가 썩은 건 아닌데 거뭇하게 된 것들이 조금 보이네요. 4. 알갱이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못생겼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잎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고요.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어떤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대서 감자는 20여일 일찍 캐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평작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초짜 농부가 씨감자 싹 틔우기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파종 시기가 너무 늦음. 로타리 작업이 늦어져 4월 10일 되어서 심었어요. 여기가 중부지방이라 그리 늦은 건 아니지만 6월 중하순이면 장마잖아요. 수미감자 기준으로 90일 정도 키워 장마 전에 수확하는 걸 계산하면 3월 20일 정도에 심어 6월 중순에 수확하는 게 맞는 일정 같아 보여요. 장마철에 수확한다는 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홍감자류인 자연감자의 경우에는 재배기간이 110 정도로 길거든요. 요건 장마철이건 뭐건 최대한 조심하면서 잎에서 수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논이 있어서 그래. 로타리 작업이 너무 거칠었음. 토질이 지늘기 많은 밭이거든요. 밭을 일굴 때 남한테 맡겨서 로타리 작업을 했는데요. 너무 거칠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최소 두 번 이상은 숨이야? 해줘야 하는데요. 몇 가지 숨이잖아. 멀칭하면서 두둑 다시 만들 때 뭉친 흙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감자 캐면서 보니까 땅이 워낙 거칠더라고요. 이래서 감자들이 예쁘게 되지 못하고 덧니마냥 삐뚤빼뚤한 것 아닌지 마음에 걸리네요. 내 감자가 잘 안 돼서 그냥 남 탓하며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3. 비료와 추비에 대하여. 밥 만들 때 개분을 적당히 뿌리고 토양살충제와 복합비료를 충분히 주었어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감자 사이사이에 칼리가 많이 함유된 감자 전용 추비를 주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1차 추비 후 질소 비료를 추가로 주었어야 하는지 요건 검토해 봐야겠어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잎줄기로 올라오지 못해서 잎이 마르거나 시들해질 수도 있다네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질소를 주어야 한다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비료 주지 말라 말들을 하니까 한번 주고 최대한 자제했거든요. 다른 작물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땅의 거름기가 거의 사라지잖아요. 그 시기에는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시기고요.
요럴 때에 추비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뿌리 작물인 걸 감안해서 적당한 비료 성분을 배 앞에서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업체에서 감자, 영양제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은 유심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수분 공급에 대하여. 감자 키울 때 물 공급 최소화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요. 참 고민스러웠어요. 싹 키우고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어 번 큰 비도 내렸었고요. 꽃이 피었을 때부터는 물량을 많이 줄였답니다. 요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수확 보름 정도 전까지는 충분히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수미 감자로 보면 90일 수확을 기본으로 보거든요. 이쪽 거랑 총 90일로 보면 70일 정도까지는 물을 많이 주어도 썩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 순지르기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순지르기를 해주었는데요. 이후 옆에서 다시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으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속에서 뽑는다는 느낌으로 깊이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 일주일이나 10여일경과 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한두 개만 남기고 정리해주는 2차 순지르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때 북주기도 꼭 곁들여 해주고요. 네가 주인이야. 나 주인 안 할래. 6. 감자씨 소독에 대하여.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감자씨를 자르고 소독을 못 해주었어요. 전날 저녁에 잘라서 하룻밤 정도만 그늘에 두었다가 다음날 바로 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이것 때문에 감자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서도 영향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소독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7. 바이러스에 대하여. 저는 부모님께서 감자 농사 해마다 하셨어서 그걸 수십 년을 봐왔거든요. 매번 캐다 보면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제가 한 일은 밭 일굴 때와 물 줄 때 그리고 수확할 때에만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비료가 어떤 게 쓰였는지 물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60일도 안 되어 감자 줄기가 시드는 현상을 보면서 자료를 이곳저곳 찾아봤어요. 감자도 병충해가 꽤나 많은 작물이더군요. 저는 감자 재배를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초짜 농부가 초짜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잎이 시들고 말라 죽을까? 그리고 70일째 감자를 캐보니 알이 썩지는 않았는데 거뭇한 게 부분적으로 묻어있는 것이 왜 있을까요? 이거 그냥 두면 썩는 거 아닌지 몰라서 부랴부랴 감자 전체를 캐고 있답니다. 이 시기에 약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그럼 언제 어떤 병충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떤 약으로 미리 방제를 해야 할까요? 내년에는 아마도 때가 되면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자는 잎과 줄기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죠. 다른 엽채류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수확 시기가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잎이 시들고 말라가는 걸 보면서요. 어차피 더 있어도 성장은 멈춘 것 같아요. 장마 오기 전에 부랴부랴 캐고 있답니다. 자색 자연감자를 하나 캐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쫀득하니 녹말도 많고 맛도 좋더라고요. 야.
한 달 후에는요, 갓나가는 홍감자 여러 종류로 가을감자에 다시 도전하렵니다. 여러분 모두 대박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